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승인이에요. 다들 1박 2일에 나온 문근영 씨 보셨나요? 저는 문근영 씨한테 푹 빠져가지고 문근영 씨 따라하는 메이크업도 이번에 한번 해봤어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소프너로 얼굴이랑 목 구석구석 닦아줘요. 그리고 쓰고 있는 세럼이랑 크림으로 얼굴 보습해줄게요. 저는 이런 거 그냥 대충 발라요. 피부 결이나 이런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 제품은 얼굴에 발랐더니 여드름 나서 전 목에만 발라요. 전 프라이머 원래 사용 안 하는데 어머니가 주셔서 써봤더니 이거 도대체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. 코에만 살짝 발라줬어요. 이름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매장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? 그냥 가서 설리 복숭아 베이스 주세요. 그럼 살 수 있어요. 목에는 싼 거 발라줍시다. 톤만 맞춰주면 되니까요. 남은 건 몸에 뭐. 전 두 가지 제품 섞어서 사용하는데 저 퍼프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흡수가 안 되는 약간 인조 가죽 같은 퍼프라고 해야 되나? 그냥 물티슈로 닦아내면은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서 말이 안 나와.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서 쓰는데 얼굴에 밀착은 진짜 더럽게 안 돼요. 그냥 마지막에 마무리로 손으로 해요, 저도. 이렇게.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제 동영상 중에서 다크서클 커버하기 보세요. 그리고 이 제품으로 아세요. 강력 추천. 다크서클이 점점 사라지죠? 다크서클 없이 살고 싶다. 남은 건 입술에 대충 발라주세요. 문근영 씨 보면 되게 애기 같잖아요. 그래서 눈두덩이 베이스도 약간 여리여리한 핑크빛이 도는 걸로 베이스만 살짝 깔아줬어요. 음영 같은 거 안 하고. 눈 밑에도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핑크빛이 도는 걸로. 그리고 이거 붉은빛이 많이 도는 갈색이어서 원래 쉐딩용으로 샀다가 못 쓰고 있는 건데 눈 밑에 발라주기가 딱이에요. 너무 칙칙해지지도 않고. 가지고 있는 쉐딩 제품으로 웃었을 때 눈 밑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터치해서 애교살처럼 만들어줘요. 문근영 씨는 웃을 때 나오는 애교살이 참 사랑스럽죠? 그리고 이거를 눈 끝까지 연장해서 해주면은 눈이 더 처져 보여요. 전 꼬리가 올라간 눈이라 이렇게 애교살을 터치했더니 강아지처럼 처져 보이더라고요. 전 점막에는 어차피 아이라인 문신이 돼 있어서 모양만 잡아줄 거예요. 눈 앞머리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려 그려주세요. 중간까지만 너무 뒤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처지게 강아지처럼 갑자기 아이라인을 부러졌어요. 제가 엄청 깜짝 놀라서 떨어지는 거 봐. 솔직히 문근영 씨 따라하는 화장은 눈썹이 다 해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는 원체 눈썹이 없어서 뭐 눈썹을 깎고 다듬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위에다 그렸어요. 문근영 씨는 눈썹이 진하기도 하고 처졌고 미간이 좁다 싶을 정도로 되게 털이 풍성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화같이 잘 다듬어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털어주세요. 그럼 좀 자연스러워져요. 초점이 왜 이래? 아, 눈 엄청 시려요. 계속 눈 뜨고 있었더니. 원체 털이 없어서 진한 눈썹 만들기가 너무 힘드네요. 몇 번 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오, 점점 문근영 씨의 갸륵한 눈썹이 만들어지고 있죠? 짜잔! 힘들었어.
이거 아이브로우 든 김에 조금 더 진하게 애교살도 터치해줄게요. 얘만 그으면은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아까 썼던 붓으로 한 번 더 위에 칠해주세요. 연장해서 한 번 더. 루이 아이라이너는 브라운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발색이 돼요. 꼬리에 아주 가늘게 살짝만 빼줄게요. 앞에도 조금만 더 진하게 처진 눈매를 만들려면은 저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까 다크서클 커버할 때 썼던 컨실러로 점막 눈꼬리 뒤쪽만 살짝 칠해서 눈이 좀 더 처져 보이게 할게요. 이 점막 채우는 건 일상생활 할 때는 티가 많이 나는데 확실히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에는 되게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. 가지고 있는 섀도우 중에서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얼굴에 바르는 하이라이터를 진하게 발색해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. 문근영 씨의 툭 튀어나온 이마를 위해서 하이라이터를 떡칠을 해줬어요. 자, 쉐딩 투톱 만들어서 저 밑에만 살짝 해줄 겁니다. 문근영 씨는 엄청나게 얄쌍한 브이라인은 아니니까 그냥 쉐딩을 저 투톱 부분에만 해줄게요. 역광대는 제가 콤플렉스라. 블러셔는 아까 눈두덩이에 발랐던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. 살보다 약간 분홍빛이 도는 섀도우 색깔이어서 그런지 여러 번 터치해도 그렇게 과해지지 않아요. 틴트를 바르고 위에다가 립스틱을 살짝 얹어줬는데 틴트는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네요. 마트에서 샀어요. 자,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? 저는 머리가 너무 짧은 단발머리여서 문근영씨 느낌이 잘 안 살더라고요. 대충 올백머리로 빗질을 해준 다음에 모자 쓰고 묶어주니까 더 비슷하더라고요. 머리를 잘 매만져주고 1박 2일에 입고 나오셨던 옷이랑 비슷한 게 없어서 가지고 있는 반팔티를 롤업해볼게요. 짜잔! 완성!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?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러고 왔더니 벙어리 삼룡이 같대요. 일상생활 화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 살! 안녕.